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득 증명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는 윤영림 씨.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 2월 이후 외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국인 관광 안내일을 하며 정부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광객을 소개받았던 여행사들이 모두 도산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노무미 제공 확인서라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 사람을 쓴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7개, 8개 여행사를 띄고 있는데 그 8개의 여행사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연락이 두절된 데도 많았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6천여 명. 소득에 따라 지난해보다 최고 50%까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매출을 기록한 고용주도 많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증명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급여를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심사 기준도 엄격해 도내에서는 신청자 2천여 명 가운데 80%가 반려됐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노무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주가 발급을 안 해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서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많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